새해 첫 주말, 검찰은 울산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 내부 비공개 문서를 송철호 시장 측에 전달한 공무원들이 선거 이후 좋은 자리로 영전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를 전후해서 일종의 매관매직이 있었다는 얘기고 단순히 전 시장 측의 비리를 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들이 나서서 줄서기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담은 파란색 박스를 들고 울산시청 청사로 들어갑니다. 검찰은 울산시청 정무특보실과 총무과, 대중교통과, 관광과 등 여러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송철호 시장 캠프에 공약 수립을 지원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10명이 넘는 시청 공무원들이 울산시의 주요 개발사업 계획과 경과 등이 담긴 비공개 문서 수십 개를 당시 공직을 떠나 있던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공개 문서 빼돌리기에 가담한 공무원들은 선거 후 송 부시장에게 덕분에 요직에 가게 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청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 측이 비공개 문서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은 공약에 담고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김기현 전 시장을 공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비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대가로 선거 뒤 해당 공무원을 요직으로 영전시켜준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자, 여기에 송철호 울산시장 측은 정말로 당내 경쟁 상대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측의 뒷조사까지 한 걸까요? 일명 송병기 업무수첩에서 임 전 위원 측의 카드 결제 기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최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업무수첩 내용은 2017년 10월에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 상대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거를 언급하며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은 내용이 수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임 전 최고위원 캠프 관계자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 A씨가 등장합니다. 송 부시장은 A씨가 울산 상가 분양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며 조사 필요와 압박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불러 실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A씨가 임 전 최고위원 대신 식당이나 모텔, 최고위원회의 후 회식자리 등을 카드로 결제한 기록까지 수첩에 적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결제 날짜만이 아니라 개인카드와 법인카드 사용까지 구분해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측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비위 첩보를 수집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임 전 최고위원 측 뒤를 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송 부시장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르면 다음 주 송철호 시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